안녕 얘들아. 오늘 새로 전화 걸게 된 차그무라고 해. 아직 많이 낯설지만 잘 부탁해. 완전 잘생겼어. 뭐야? 완전 연예인 같아. 그러면 구무는 어디에 앉을까? 빈자리가 없네. 야, 절로 가, 절로. 왜 밀어? 선생님, 여기 빈자리가 생겼어요. 구무야, 여기로 와. 얘들아, 마음은 고맙지만 난 여기 앉을게. 아니, 왜 여기 앉지 그래? 네가 못생겨서 그래. 뭐래? 뭐래? 찾았다. 완전 잘생겼어. 근무야, 여기 내가 넣어주려고 가져온 어제부터 내가 길은 열심히 기른 고랭지 감자야.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, 고마워. 아이 그래도 먹어보지. 아이 너 근데 정말 연예인 지망생이야? 그건 아닌데. 아이 그런데. 아니, 넌왜 이렇게 잘생겼니? 아니, 내일부터 너 바로 연예인 해라. 나만의 연예인? 내가 평생 덕질해 줄게. 꺄. 고마워. 야, 나 잠깐 보건실 좀 갔다 올게. 아니, 갑자기 왜? 그모 때문에. 아니, 눈이 너무 아파. 너무 눈이 부시잖아. 아무래도 너무 잘생긴 걸 봐서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것 같아. 안약 좀 넣어야겠어. 알았어, 빨리 다녀와. 아우 내 눈, 아우 내 눈, 아우, 아파. 뭐야, 둘다 괜찮아? 난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루루잖아. 루루야. 미안해, 내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. 괜찮아. 나도 정신없이 들어왔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. 뭘? 아니야. 어쨌든 둘다 괜찮아서 다행이다. 벌써 종이 쳤네. 다음 수업 잘하고 여기서 수업 마친다. 힘들었다. 얘 맨날 자기만 하네. 아휴. 그래도 앞에 크무가 있어서 눈호강한다. 근데 민지야, 어제 너랑 부딪힌 애 이름이 요루루라고 했지? 그런데? 요루루는 무서워.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. 크무얌. 근데 너 언제 일어났어? 뭐야, 잠꼬대였냐? 요루루는 어떤 애야? 평소에 말도 없고 조용하길래. 그게 사실은 말이야. 솔직히 딱 봐도 외모는 우리 반 여자애들 중에서 제일 예쁜데 소문이 안 좋아서 애들이 다 피해. 소문? 이건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소문인데 요루루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있지? 아참, 그리고 아빠는 살인청부업자에 엄마는 조폭 두목이래. 뭐? 그러니까 너도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. 에이, 말도 안 돼. 저렇게 얌전해 보이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학교 없고 감옥에 있겠지. 맞아. 사실 우리도 소문이라고만 믿고 싶은데 그냥 뭔가 그 여자의 촉? 요르르만 보면 음침하고 소름 끼치는 거 있지?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잘 다가가지 못해. 다들 너무하네. 어떻게 보면 확인도 안된 소문 때문에 입안에서 왕따가 된 거네. 그렇긴 한데 나도 사실 유루루랑 친해져 보려고 노력은 해봤어. 근데 계속 이상한 말만 하고, 오히려 우리를 피하는 거 있지. 뭔가 오싹한 기분도 들고. 아마 소문 때문에 그럴 거야. 원래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면
친구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거든. 그래서 아마 요루루 쟤는 오래전부터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게 분명해. 하지만 주변에 친구들이... 그 친구들이 직접 봤대? 만약에 그게 헛소문이라면 얼마나 요루루가 외로울지 생각해봤어? 나도 초등학생 때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친구 없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어. 그래서 모르게 계속 제가 신경 쓰이네. 미안, 맞아. 내 친구들도 직접 본 건 아니었어. 소문에 소문으로 들은 거야. 진짜 금호는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착하고 이해심이 깃다니깐. 맞아. 금호는 얼굴 천재야. 아무래도 말을 걸어봐야겠어. 누구한테? 요루루.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게 너무 안쓰럽잖아. 내가 헛소문이란 거 밝혀줄 거야. 그래. 금우야, 네 선택은 존중하지만 나도 친해지려다가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.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친해지는 마. 너무 걱정 마. 안녕?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? 그 다이어리에 뭐라고 적는 거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설마 데스노트 그런 거 아니야? 이름 적으면 막 사람 죽고.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그림 그리고 있었어. 봐. 오, 귀엽게 잘 그렸다. 그래? 이 토끼 이름은 바니고 곰돌이는 푸우야. 어때? 귀엽지? 귀엽네. 그런데 무슨 일이야? 너랑 친구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왔어. 나랑 친구? 야, 둘이 금세 친해진 것 같은데? 뭘 친해져? 아니, 금우랑 요루루 친해진 것 같다고. 금우는 얼굴 천재. 뭐래? 금우 괜찮겠지?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. 얼리리 꼴리리, 금호는 바람둥이, 바람둥이? 아니라고, 내가 무슨 바람둥이야. 그만해. 야, 얘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셨는데 아빠가 바람피우신 거래. 뭐해. 아니라고, 니네가 뭘 알아. 내가 여자애들 고치는 거 보면 다 알지, 바보야. 뭐해. 나도 소문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그런 소문을 믿을 뻔했어.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그림 그리고 있었어. 봐. 오, 귀엽게 잘 그렸다. 그래? 이 토끼 이름은 바니고 곰돌이는 푸우야. 어때? 귀엽지? 귀엽네. 그렇게 순수하고 수줍게 웃는 아이인데.